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지난주까지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스날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무너졌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2연패의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이번 2연패로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에서 4위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 많은 아스날 팬들은 당연히 이번 경기 패배와 리그 1위 자리를 놓친 것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스날FC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에서 풀럼FC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아스날이 상대한 풀럼FC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승 3무 10패로 리그 14위 자리에 위치한 하위권 팀으로서 풀럼FC는 지난번 아스날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라는 정말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 팀이긴 하지만 올 시즌 성적 자체가 그리 좋지 못하고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패에 부진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더라도 아스날에게 충분히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아스날로서는 지난주 주말까지는 리버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 1위 자리를 지켰었지만 지난 주중에 있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를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1위에서 2위 자리로 내려앉게 되었고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 그래도 일시적으로 리그 1위를 탈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스날로서는 다시 1위 자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최근 극심한 부진으로 번번이 득점에 실패했던 제주스 선수를 제외시키고 카이 하베르츠와 에디 은케티아 등 새로운 공격 자원들을 투입시키면서 이번 경기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요. 그리고 아스날은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 4분 만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선수의 슈팅에 세컨볼을 부카요 사카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워낙 초반부터 골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가는가 싶었지만 아스날은 27분 라울 히메네즈의 동점골, 59분 바비리드 선수에게 연달아 골을 허용하면서 역전을 당했고 이번 풀럼과의 경기를 1대2로 패배하는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스날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60% 이상의 볼 점유율을 가지고도 슈팅 숫자와 유슈팅 숫자 면에서 밀리면서 아예 공격 전개 자체의 어려움을 겪었고 팀의 에이스인 부카요 사카 선수는 지난 경기에 이어 또다시 정말 터무니없는 완벽한 찬스를 날려버렸는데요. 아스날은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무려 리그 4위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5위 토트넘과도 승점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도 이제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당연히 많은 아스날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이제 상위 4위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눈이 먼 듯한 패스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 팀은 대량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사카의 그 미스 봤어? 정말 한심한 이적 예상 할당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뒤처졌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망쳐줘서 고마워. 매우 실망스럽다. 수비진이 부진하고 미드필드에서 고전하고 있다. 우린 너무 소극적이야. 창의성이 없고 패스가 느리며 앞으로 나아갈 의욕도 없다. 개같은 트로사르랑 은케티아를 당장 팔아버리고 스트라이커를 영입해라. 거너스에 대해 너무 실망했다. 난 솔직히 그들이 이번 시즌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맨체스터시티가 다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것이다. 아스날의 경기력은 매우 좋지 않다. 1월 이적 시향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불만스럽다. 정말 부끄러운 수준의 경기였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경기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스타일이다. 이런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리그에서 우승하냐. 엉망진창인 경기였다. 난 경기에서 아스날이 두 번째 골을 넣을 것이라는 게 상상조차 안 되더라. 공격은 무디고 수비는 불안하다. 아르테타는 이적 시향이 열리는 내일 아침부터 제일 먼저 공격수와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탑4도 전망하기 힘들 것이다. 나는 이 클럽을 포기했다. 이 클럽에 희망은 없고 야망도 없다. 이기적이고 규율이 없는 선수들, 혼란스러운 매니저들과 경영진. 이번 시즌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르테타가 팀을 나가야 돼. 분명히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왜 골키퍼를 영입하는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1월에 공격수를 즉시 영입해라. 무조건. 제발 이번 시즌은 한심한 시즌이었어. 우리는 상위 4위권 안에 들어가야 돼. 내일 아침에 아르테타를 해고해라. 그는 하베르츠를 샀고 이것이 마르티넬리가 이번 시즌 정말 고전하는 이유였다. 난 아르테타가 아스날에서 좋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아스날은 어떻게 메이저 트로피를 획득하는지 경험이 있는 새로운 감독이 필요하다. 등등 많은 아스날 팬들이 오늘 경기 팀의 부진한 경기력과 패배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보냈습니다. 올 시즌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 선수가 6골, 은케티아 선수가 4골, 웨데고르 4골, 하베르츠 4골, 트로사르 3골, 제주스 3골, 마르티넬리는 2골로 공격진들의 득점 스탯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진으로는 사실 리그 우승을 꿈꾸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스날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 1위 자리를 지키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뺏겨 우승을 놓쳤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과연 빼앗긴 리그 1위 자리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